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탐방 곽 박사님. 네, 곽수정입니다. 이 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 있죠. 임금과 스승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다.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세월호가 천일째인데 오늘이 우리도 다 기억하는데 이거를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스승님들 정원대에서조차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검이 맞는 말을 할까요?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거기다가 장관과 비서실장 했던 분들 이 블랙리스트를 놓고 안 했다 했다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문화창달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 국민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고 했다가 가면 하나만 사라지면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신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분도 철저하게 이렇게 거짓말 다른 생각 그러니 따님도 땡전 한 푼 없다 그래놓고 유명한 변호사를 수임을 하고 변호를 맡기고 보육원이든 어디든 아들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자정기국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부일체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 삼성과 권력유착을 놓고 눈먼 삼성돈으로 정유라 뒤치다거리 했다고 하는데요. 삼성돈이 눈 멀었을까요? 아니면 눈을 더 확 뜨고 있을까요? 네, 새누리당 탈당파들이 주축이 된 바른정당에 이어서 또 하나의 신당이 모레 11일 날 공식 창당합니다. 원래 먼저 새누리당에서 나가셨죠. 이재호 전 의원이 이끄는 늘 푸른 한국당입니다. 이른바 친이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호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고 대선 후보 선출 방안 등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재호 위원장과 직접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이 창당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아, 예, 한 1년 걸렸습니다. 창당에 대한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주로 좋은 반응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반응은 아무래도 17개 시도에 네. 그 전부 창당을 마치고 등록까지 마쳤으니까요. 네. 지지를 한다거나 좀 그 기대가 없다면 17개 시도당 창당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무난히 창당, 더구나 국회의원도 한 명 없는 원외정당인데, 네네. 17개 시도당을 창당했으니까 아마 원외정당이 전 지역에 시도당을 창당하는 거는 저희들이 처음일 거예요. 네. 예. 그 이재호 의원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2008년도 워싱턴 DC에 계실 때 그때 사이스에 계실 때 잠깐 저하고 식사를 한 두세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때 아주 자전거로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까지 출퇴근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체력 덕분인지 지금도 아주 활동이 활발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최대한 지금도 자전거를 타니까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 보통 흔히 신당 성공 조건으로 이제 조직, 인물, 돈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갖지 못하셔가지고 좀 고생도 하셨을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은 처음부터 명망가 중심의 정당은 하지 않겠다. 우리나라가 명망가들에 의해서 나라가 잘 된 점도 있지만은 정치에 있어서는 결국 기득권을 갖는 명망가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현재 이런 지경까지 끌고 왔으니까 그런 정치로부터 피해를 받은 그런 의리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겠다 이렇게 출범을 할 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조직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네. 또 돈도 우리가 전국에 1,000명이 한 사람이 100만 원씩 내서 창당을 하자. 네. 그 시도당은 시도당을 창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만 원씩 내서 하자.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각자들이 내서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괜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내가 이번 대선에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하고 이렇게 추측해 볼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안 그래도 이재호 그러면 이명박. 그러니까요. 이명박 그러면 이재호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하면 새로운 정치
표를 만드는데 네. 좀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친위에 그 친위로 이렇게 꼽혀져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네. 당에 이렇게 참여를 좀 이렇게 안 시켰죠. 아 그런 게 또 한 좀 예. 제약점이 되겠다 그죠? 뜻은 상당히 예. 제가 볼 때는 강호에 알려진 고수들보다는 새롭게 예. 이렇게 신인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정치를 한번 새롭게 하시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많이 했고 그러셨죠. 이제 제가 또 다시 뭐 공직에 나갈 일도 없고. 네. 그러나 정치판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네. 그 한 정치가가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그 마감하는데 네. 뭔가 그래서 뜯어낸 일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빅텐트론 말입니다. 요즘 개헌을 예. 고려를 해가지고 보수색들이 하나로 뭉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 조금 회의적이시겠습니다. 그죠? 아, 그 저희들은 이제 오늘 제가 아무래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아, 빅텐트론 다 좋은데 네. 말만 갖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치라는 그럼요. 게. 그럼요. 그러니까 적어도 양가 1당이나 2당을 제외한 그 후보를 단일화하겠다고 그런다면 네.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정당이나 또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가 네. 예비 후보를 내갖고 네. 그게 10명이 더 되면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5명을 끊어갖고 네. 이 5명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합동토론회에서 그 자리에 현장 투표를 해서 네네. 합산을 해갖고 네. 제일 많이 얻은 2명을 놓고 네. 전국에 3,000명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거기서 연설하고 투표하자. 예.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놨죠. 토너먼트 체제로 해서 이렇게 경쟁을 해서 그중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예. 뭐 차기 대권에 이런 후보들도 뽑아내자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후보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공동 정권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총선 전까지 개헌을 완수해서 네. 개헌에 의한 새로운 이제 7.5공화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제3 후보가 이긴다 하더라도 네. 우리 늘푼 한국당은 그 정권에 무슨 그 참여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어. 왜 그러십니까? 참여를 하셔야죠. 우리는 현재 당세도 약하고 예. 또 지금 신생 정당이고 예. 국민들에게 정당이 믿음을 받도록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아. 당장 우리가 뭐 권력에 참여하고 이건 우리 생각이 없다. 그러나 좀 정치는 바로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예. 방금 개헌 말씀을 하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이 예. 방금 대선 전 개헌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저는 기본은 그렇습니다. 네, 기본은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요거는 좀 유동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예. 예를 들어 탄핵이 예. 1월 말경에 탄핵이 결정 나버리면 네.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도 안에 개헌할 틈이 없어지죠. 예,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네. 물리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네, 네. 그런 말씀이군요. 네, 공약을 개헌으로 하자 이거죠. 네, 지금 목이 조금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요? 좀 기침이 나시는 거 보니까 말씀하시기가 조금 불편스러우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예, 저기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서청원 의원하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시면서 늘 푸른 한국당이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대안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남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현재 새누리당이나 또 나온 그 신당이라 하는 사람들을 네. 같이 한 20년간 정치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 기본 판단은 이런 식으로 보수 정권을 갖고는 이미 수명을 다 했다고 저는 보지요. 네, 네. 뭐 새누리당이든 신당이든 그렇군요. 그들이 독자적으로 이 나라 새로운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 이런 푸른 당을 만들어서 정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로 보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차가운 들판에 가서 풍찬 노숙하면서 네. 고생을 좀 해봐야 그래야 알지. 네. 이제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새로 태어날 생각을 해야지 네네. 갖고 있는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또 자기네들이 누렸던 권력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것을 안 놓겠다. 네. 이런 생각 갖고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렵지.
그렇죠. 2008년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 생각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최대 공신이 우리 이제 이재호 의원이었는데 아니 이분께서 왜 워싱턴 DC에 와서 이렇게 계시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그때 뭐 마음을 비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넓은 한국당 정책 비전 중에 말입니다. 예. 이 분권형 개헌이라든지 행정구역 개편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결국은 미래를 예.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한번 남북 자유 왕래라든지 이런 정책 비전에 예. 대해서 잠깐 밝혀주시죠.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 현재의 권력을 이 체제로 갖고는 나라가 미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분권형 개헌을 해서 예, 대통령과 내각을 분권하고 내각과 지방이 분권하고 네. 이래서 행정구의 개편을 통해서 선거제도도 바꾸고 예. 행정 단계도 줄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도시와 지방 예.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예. 이런 그 또 약자와 그 가계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간에 예. 예, 또 동반 성장을 하게 하고 이제 핵심은 저희들이 미래지 않습니까? 네. 미래는 통일인데 네. 통일을 하려면 남북이 이대로 가갖고는 이게 통일이 아니야. 점점 통일이 멀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 문제는 결국 이제 북한의 핵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화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 문제는 육자회담에 넘겨서 외교력을 강화해서 네. 한반도 비핵화를 지키게 하고 네. 남북은 자유왕래를 해서 고속도로나 고속철을 연결해서 북한을 통해서 대륙으로 나가는 이 대, 그, 큰 그림을 그려서, 북한과 합의를 봐갖고,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남북이 공유하는, 네. 이런 체제로 남북이 대화를 열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지금 서로 힘 자랑한다거나, 무기 자랑한다거나, 네. 뭐, 북한이 핵 너 가져오니까 우리는 사드 배치하겠다. 네. 또 북한은 너가 사드 가져오니까 우리는 또, 뭐, ICBM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은 한반도가, 화약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과 평화에 도움이 안 되니까. 네네. 외교력을 강화해서 핵 문제를 묶고. 네. 남북은 자유왕래해서. 알겠습니다.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자 하는 게 저희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네. 좀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또 중요한 네. 질문들이 많아서 바른정당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얼마 전에 바른정당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새누리에서 탈당을 해서. 아, 예, 예. 예. 바른정당 등장은 어떻게 보시고 제가 앞에서 우리 이재호 의원이 그 마음을 비우시고 워싱턴에 와 계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제왕적 패권 대통령제 하에서 주변 가신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예. 여권을 잡으면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마음을 버리고 손을 권력을 놔야죠. 권력을 잡는 순간에 권력을 놓을 생각을 해야지 네. 권력을 잡는 순간에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지금 그 최순실 같은 사건이 생기죠. 그렇군요. 그리고 바른정당이라 하면 바른단 말은 중도란 말인데 네.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바른정자, 바른정당. 그건 사실 중도가 이쪽도 저쪽도 안 치우치는 네. 바른 길로 가는 게 중도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신당이 중도정당을 표방한다는 건데 그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비패권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기문 전 총장하고. 아, 그 말은 요란한데 네.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아, 실체가 없다. 실체 아, 앞으로 만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체를 만들려면 네. 네, 제가 그래 오늘 1월 31일까지 네. 그 소위 말하는 비패권 지대에서 후보가 되려고 하는 진영에서는 네. 실무회의를 구성하자 이렇게는 제안을 했는데 네네. 이 비패권 지대라고 하는 것이 비패권 지대에 모여서 자기가 또 뭘 잡겠다 요 생각을 하면 네. 결국 비채권 지대라고 하는 것이 권력 장악의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도구를 만들어야지. 네. 그러려면 적어도 이 비채권 지대라고 하는데 참여한 사람들 본인들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네. 마음을 비우고 정말로 하나가 되겠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만약 그렇게 이루어진다 해서 네.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 넓은 당 그 정권에는 네, 숟가락 놓지 않겠다. 네.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늘 푸른 당이라 그러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낙동강이나 4대강 유역의 공사 때문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서 이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녹조도 색깔이 푸르기는 푸르지요.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그거는 녹조 현상이고요. 우리 녹조 현상인데 네.
늘 푸른 나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나이다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변함없이 발전해야 되고, 네. 정당도 변함없이 권력을 잡든 국민이 변해서 변함없이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네. 나라의 미래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푸른 정신으로 가겠다 이런 거죠. 잘 알겠습니다. 네, 4대강도 이제 국토 개조의 일환이니까, 네. 그러면 꼭 부정적인 측면만 볼 것도 아니고, 네.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우리 우리 이재호 의원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이 새로운 모습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자는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잘 지켜보면서 늘 푸른 한국당도 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푸른 네. 한국당의 이재호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장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십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발생한 지 천일째 되는 날이죠.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은 여전합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마치 행색이 좀 추라하다고 해서 거지 의원이라고도 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방금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명예스럽죠, 그죠? 예,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요.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측면에서 붙여진 별명이기 때문에 저는 네. 굉장히 좋아하는 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이 세월호 참사 천일째 되는 날입니다. 뭐 김종인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만 의원님은 지금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들과 함께 하셨는데 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돌아보면?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 천일이 되도록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여전히 기억해 주시고 네. 또 그 의미를 새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반면에 네. 천일이 됐는데도 뭐 진상규명 관련된 진전이라든지 이런 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또한 또 저희가 가장 깊이 새겨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일과 7시간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쉽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네. 그날 세월호 참사가 예. 있었던 날에 7시간 또는 9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을 텐데 네. 그 시간에 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7시간 동안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쉬웠을 수도 있겠죠. 예. 유가족분들은 어떻게 만나보셨죠? 예, 지난 7일 날 네. 11차 촛불 집회 때 인사를 드렸고요. 지금 네. 안산에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대통령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제출할 거다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정말 7시간 행적을 쏙 시원하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실 그런 자료가 나올 걸로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계속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내일 낼까가 좀 의구심이 들고요. 네. 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네. 그날 적절한 지시나 역할을 안 하신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적절한 지시와 역할을 안 했지만 네. 그것을 안 할 만큼 뭔가 더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자료를 내지 않는 이상 네. 사실 뭐 별로 의미 없는 해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월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뭐 잠수함 충돌 사고였다, 제주도 해군 기지용 철근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원자력 폐기물과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왜 이렇게 불필요한 사실들을 국민들로 하여금 음모라든지 이 우리 스스로를 못 믿게 만드는 일들을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초기부터 속 시원하게 진상규명에 나서는 거 네. 그리고 진상규명 작업을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참사 재발 방지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었지만, 네. 정부는 신기하게도 진단규명 활동을 도와준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방해하는 활동들 많이 있었고 네. 또 유가족들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데 좀 집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약점이 있거나 네.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어서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에서 제 가족 이야기를 해서 뭐한데 제 가족이 그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길에 네. 세월호 가족분들이 노란 옷을 입고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눈물을 그냥 확 터뜨리더라고요. 네. 자녀를 가져본 부모 입장에서는 저 차가운 바다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희생되어야 될 우리 애들의 모습은 정말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런 데 대한 명확한 해명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 불필요한 내용들을 나오게 하는지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제2의 네. 특조위 출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네. 보십니까? 네, 이미 이제 제2특조위가 네. 출범할 수 있는 법안을 네. 발의했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소요되지만 제2특조위가 출범할 수 있는 밑바탕은 다 만들어놨고요. 네. 다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놨다 하더라도 대략 11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도록 여당 측과의 협상을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사권은 어떻게? 예. 네, 조사 권한에 한계 있는 것을 충분히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횟수 제한 없이 특검을 요청하고 네. 요청되면은 자동적으로 특검을 결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네. 그리고 특검 후보도 특조위에서 스스로 추천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이빙 벨 영화도 봤고 저는 뭐 8시간이 넘는 영화라서 내용이라서 세월 X는 제가 다 아직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가장 또 중요한 문제가 남은 게 선체 인양 작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문제 지금 실패와 연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또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사실은 그 아주 작은 배라 하더라도 인양하는 과정에서 또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인양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습을 촬영해서 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양을 하면은 이것이 사고 과정에서 생긴 손상인지 아니면 인양 과정에서 생긴 손상인지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해수부나 해경은 그 가족분들이 인양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촬영을 하겠다라고 요청했던 걸 거부했었어요. 아, 예.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비포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인양이 돼서도 네. 여러 가지 논란과 시비는 벌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지금 특조위가 강제 종료된 상태라서 예. 인양을 4월 5일에 한다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속처리 안건에 의한 특조위가 발족하는 데 11개월이 걸리고요. 네. 그래서 당장 인양이 되면 그 인양된 선체를 볼 수 있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선체 조사를 둘러싼 또 논쟁이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선체 인양 업체도 중국 업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3D 프린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네. 배가 지금 누워 있는 상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이렇게 스캐닝해서 미리 3D로 네. 이렇게 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인양 업체가 뭐 인양하기 전에 이제 스캔 작업을 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스캔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영상 이제 촬영된 부분에서 또 못 잡는 건 또 그렇죠. 영상 촬영 부분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정밀 영상 촬영도 좀 필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7차 청문회에서 이제 구순성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7시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뭘 밝혀야 될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분명히 그 7시간 동안 뭐 미용을 했네, 성형을 했네가 아니라 네. 적절한 지시를 했었냐, 역할을 했었냐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봤을 땐 적절한 역할과 지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럼 뭐 한 거냐 도대체. 네.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제 7시간 동안 미용회를 했네, 성형을 했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역할과 지시를 안 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을 먼저 확정을 하고 네.
그 시간에 그것을 안 할 만큼 뭔가 중요한 일을 한 거냐, 그렇게 따져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말입니다. 박주민 의원. 지금 이 세월호 문제를 쭉 보시다 보면 결국은 이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을 거니까 민주당에서 네네. 이야기되고 있는 대권주자 후보들에 대해서 평가도 해 주십시오. 연기를 할 테니까 나중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2588.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아, 진짜 쉽다. Come on. 네, YTN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